안녕하세요. 매일 여기저기 들추고 다니다 폭망한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일만 커지거나 뜻하지 않는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함부로 들쳤다가 인간관계의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영린처럼 자칫 건드렸다가 크게 후회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들추지 말아야 할 이야기, 대화에서 상대보다 먼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년에 함부로 들추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마라. 여러분, 맹자는 자신을 엄하게 꾸짖고 남의 잘못을 크게 들추지 않으면 원망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주는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 저지른 내 잘못이었음을 생각하라.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원한을 사지 말고 남의 잘못에 관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잘못은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남의 잘못은 현미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때론 자신의 결함을 감추려고 상대의 잘못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들추려는 사람이 사실인지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말만 듣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그 화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한순간 실없는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잘못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말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며 상대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해 말하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자책골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적받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설령 그 잘못이 맞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들쳤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들친 사람의 또 다른 실수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출 때는 잘못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시간과 장소가 적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춘 사람도 똑같이 비방받게 됩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인정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상대의 잘못을 들추는 것은 인간관계를 후회로 가득 채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다시 꺼내지도 말라. 여러분, 비밀이라며 말했다면 듣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와 단둘이 있더라도 상대 비밀을 또 꺼내는 것은 신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 비밀을 잘 지켰더라도 그건 상대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할 당신은 속 시원하고 의지되어 좋을지 모르지만 비밀의 속성상 어떤 것은 자신의 약점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상대에게 칼을 쥐어주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십 년이 지나 내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나다 보면 대화 중에 상대가 비밀나고 싶어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 상대는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내 비밀을 무겁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가볍게 생각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어디 가서도 쉽게 꺼낼 것 같아 불안합니다.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남의 비밀을 내뱉었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입니다. 이젠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 됩니다. 대화 중 상대 비밀을 다시 꺼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가 비밀나고 싶어하는 부분을 들추는 순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가 조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 다시 들출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농담이더라도 결코 들추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약점 가지고 놀리면 기분이 상합니다.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결국 싸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남의 약점을 들추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욕적이며 상대를 바로 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의 약점이 사소해 보인다면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절대 들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보기엔 상대의 약점이 사소해 보여도 당사자에겐 무척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조언을 부탁할 때가 아니라면 약점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언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조언을 요청하면 상대가 바보나 어린애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하면 귀찮다는 듯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바로 인간관계는 깨지고 적이 되어버립니다. 약점을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는 사람이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입니다. 뭐가 괜찮다는 건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이어지곤 합니다. 아, 내가 겪어봐서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들은 어른이 아이를 달래는 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가르친다, 위에서 내려본다고 느껴지기 충분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세상 전부인 양, 다 깨달은 양,
하는 모습이 참 현명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상대가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상대 입장에서 약점을 지켜줘야지 내가 겪어보니 괜찮았다며 약점을 들추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굳이 상대가 기분 나빠할 말, 과거의 상처를 다시 아프게 만드는 말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상대의 부족함을 들추면 싸움만 커진다.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함을 들출 때는 언제일까요? 부부싸움할 때, 책임을 물을 때와 같은 비난하는 상황에서 흔하게 합니다. 부족함을 따지다 보면 뭐라도 하나 이상은 비교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떻다, 나을 적보다 어떻다 등 상대는 비교, 열등하게, 자신은 그 비교에서 동떨어진 듯 말합니다. 부족함을 들추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해서 책임을 자하는 상황에서도 자꾸 말을 반복하면 짜증납니다. 계속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식의 자세를 불러 싸움만 키우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들추다 보면 상대방이 아니라 들춘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들춘다고 달라질 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 화만 자극하고 감정 싸움으로 변해 관계가 더 꼬이곤 합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상대방의 부족함을 들추는 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 서로가 비난하는 상황을 부르게 됩니다. 상대의 부족함만 들추면 상대만 잘못이라는 생각에 매몰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는 비난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문제를 더 키우고 개인이나 조직의 발전을 막을 위험이 정말 높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나 또한 누군가의 눈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해 상대의 부족함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부로 들추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말라. 두 번째, 비밀은 다시 꺼내지도 말라. 세 번째, 약점은 농담이더라도 결코 들추지 말라. 네 번째, 상대의 부족함을 들추면 싸움만 커진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도 같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이제 그만 좀 까불고 다니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